근데 뭐 안 한 것 같으면서 뭐 되게 많이 했다 오늘. 쭈꾸들 맞은 것 같아. 어, 뼈소리 내줄까요? 난 뼈소리 완전 잘 내잖아. 세상에. 아니 제가 이발로 유명했잖아요. 저 친구는 마사지로 유명했어요. 그러니까 무용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근육이나 맞아, 뭐 이런 맞아, 거를 맞아. 다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푸는 걸 부전공을 했었다 그러더라고. 자, 릴렉스 하시고 머리 깍지 끼세요. 그렇죠. 세게. 어떻게 뼈소리를 내냐고. 긴장 푸세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오케이. 이거 이 정도 거의 추나야. 자, 눈을 감으시고. 시원하게 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얘 진짜 부대 있을 때도 진짜 잘했어. 그럼, 나 잘했어. 아. 이 무슨 소리 나는데? 자, 정신 차려보세요. 나 무슨 싸운 거면 고양이 같아. 마사지 맞아. 오케이. 됐어? 진짜 시원해. 내가 이마 왜 이렇게 깨끗해?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국군의 날 다니던 거 생각난다, 그지? 대통령님이 입장을 하셨어. 웃어서 트럼펫이 소리가 났어. 나가 웃어가지고 난 나가야 되는데. 주먹맨 주먹맨 끝낼 수 있겠는데? 아 이러면 안 되지. 안돼 나 준다 멤버들 빼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장해제 된 걸 처음 보는 거야. 애초에 쟤네 앞에서 꾸민다는 게 말이 안 돼. 샤이니 멤버들 봐도 저는 일말의 긴장감 갖고 있어요. 그래도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약간 아무것도 나한테 바라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고 저는 뭐 어떤 모습에서 얘를 봐도 어떠한 긴장감도 안 들죠.